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견해를 남기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어그로, 뭐 특정 정당 이름을 꺼내면서 깐다든지 다른 사람 댓글에 시비를 건다든지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후기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써봅니다. 물론 저도 기분이 나쁜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제가 시누이 입장이라 부모님한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면은 이 역시 시짜질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좋을지 몰라 너무 고민되니까 글을 올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댓글들 보면서 그래 역시 이거였구나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 제가 다 설명해 드렸고요. 봐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시댁이라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아빠는 잠깐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그날 저녁에 일 끝나면 모두 들러라 해서 또 모였고요. 참고로 이날은 저희 남편도 참석을 했습니다. 다들 주말도 아니고 일 끝나고 모여서 제법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이야기라 급하게 부르게 됐다며, 다들 피곤할 테니까 나도 짧게 이야기하마. 이러면서 아빠 당신의 최종 입장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이래요. 그날 저녁에 우리 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꽁꽁이가 투덜거리듯 한 이야기가 이 시앱이, 아니 그냥 우리 모두에게 들어라 라고 한 소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네 말에 내 말이 네가 한 말에 내 감정이 크게 상한 건 맞지만 뭐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내 나름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도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내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꽁꽁이 네 덕분에 정말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이참에 깨달았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 더 많이 베풀며 살 생각이다. 등등등 이런 서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좋은 이야기 하는 거구나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오는 말이 그 베품에 있어 인력보다는 자원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계획을 한번더 생각해서 내가 꼼꼼히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더니 앞으로 내가 다니는 꽁꽁사 여기 절이에요. 아빠가 불교거든요. 여기서 무료급식 나눔이나 어린이 돌봄 행사, 저희 부모님이 벌써 15년째 해오는 그 봉사활동입니다. 이거를 보다 적극적 그리고 계획적으로 더 나갈 예정이고, 너희들도 잘 들어라. 니들이 참여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내 유산 배분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경제적 지원도 해줄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은 모든 부분 중에 그 부모가 자식한테 마땅히 해줘야 되는 부분, 그거 외에는 모두 가감을 할 거고, 유산이 어떤 종목인지는 각자 배우자한테 들어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내 유산을 더 받고 싶으면 방금 내가 말한 그 봉사에 성심껏 참여를 해라. 기본 외에 추가로 받은 경제적 지원 모두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유산을 받든지 아니면 유산을 받지 않고 이미 받은 경제적 지원에 대해 갚을 여력이 있으면 그냥 뭐 그대로 지내든가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 말씀을 좀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뭐가 둘 중에 더 가치 있는지 판단 알아서 하고 뭐 경제적인 지원 받은 거다 토해내고 봉사를 통해 점수를 따서 유산을 받아가든지 그게 아니면 앞으로 아무것도 받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중에 이 자격을 아무도 채우지 못하면 그냥 재산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 이야기를 한, 그 앞에 이야기한 거 있죠? 부모가 마땅히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 부분. 이거는 저나 오빠도 이미 정확히 액수를 알고 있어요. 저희들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러면서 이미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 액수가 어디까지인지 오빠랑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빠네는 이미 한계를 초월했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 받은 부분들 다시 갚아야만 나중에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추가로 받은 거 전부 다 토해내라 이거죠.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이 놀랐는데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 갑자기 야, 자기들은 정말 멋진 결정입니다. 존경합니다. 예.
이러면서 살짝 호들갑을 떨었고, 오빠는 뭐 말이 없었고, 새언니는 제 얼굴 한번 또 오빠 얼굴 한번 쳐다보고는 한숨을 푹 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뭐딱 봐도 속이 확 뒤집혔다는 게 느껴졌는데, 뭐 그거 토해낸다고 오빠랑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 말든, 아니면 뭐 유산 포기하고 살든지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는 뭐 해달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고 애교를 부려도 소용이 없으며, 뭐라도 하나 받고 싶으면 열심히 봉사활동을 나가면 된대요. 더 이상 지원이 없어도 꼼짝 못할 핑계가 생겼다면서 너무 마음에 든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튼 너도 그 반찬이라도 얻어가려면 열심히 봉사활동 다녀라. 사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몇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른 아침에 하는 봉사라 힘들어요. 자주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 뭐야, 유산이고 뭐고, 장인어른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어? 이러면서 유산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도 앞으로 봉사를 나가자 이러네요. 아니 무슨 다 그런데 지 혼자 애처럼 들떠 있어요. 아직 오빠나 새언니한테서 이런저런 소식이나 반응은 없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빠 마음을 진짜 독하게 먹은 것 같아요. 그래, 이럴 때 보면 정말 사업가는 다르구나 싶기도 하고, 여하튼 전날 많은 분들이 걱정 또 조언을 해주신 덕에 저희 아빠가 갈팡질팡했던 마음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딸인 제가 대신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 이게 이런 이야기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왜 저희 부모님이 거기서 기분이 나빴는지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에게만 잠깐 해명을 해보자면, 그때 당시 복지 이야기를 하면서 새언니랑 아빠 의견이 갈라졌고, 복지 정책을 넘어 돈과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가라는 주제로 넘어가는 중이었거든요. 이때 새언니가 한 말에 저는 아빠는 다르게 생각을 했고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뭐 그건 상관없지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 아빠가 마지막에 이러저러 하니까 무작정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새언니가 자기 혼잣말로, 그래 없는 사람들 생각은 아예 짓불도 안 하고 그저 짓거 나눠주는 게 아까운 거지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맞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느꼈거든요. 정확히는 저희 아빠고. 그래서 저랑 부모님이 눈을 마주친 거고, 오빠도 놀라서 바로 고개를 들어 아빠 눈치를 본 거죠. 왜 굳이 그렇게 연결을 짓느냐라고 끝까지 물어온다면, 그냥 당시 대화 흐름이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설명할게요. 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그 재산 순수 100%네 아버지가 번 돈도 아니고, 아니 네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한테, 즉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냐고. 근데 유산을 받으려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진짜 어처구니 없다. 그러면서 또네 남편은 멋지다 어쩐다 이러면서 되게 쿨하고 멋진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글 쓰는 꼬라지 보니까 네 남편도 그래. 처가 유산 그냥 반쯤 포기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왔구나 얼씨구나 딱 이런 놈으로 보이는구만 뭐. 야, 내가 틀렸냐? 디디클. 틀렸어. 그리고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이든 뭐든 어쨌든 지금은 아버지 돈이고, 그걸 봉사하는 데 써보겠다는데 뭐가 그리 꼽냐? 딱너 저기 나오는 새언니 같은 그지네. 그렇지? 깔깔깔깔. 2번. 뭐야, 결국 선대의 돈이라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며느리는 더더욱 아무 관련이 없는 돈 아닌가? 안 그래? 그거를 욕심내는 게더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냐고. 아니 지가 뭔데? 2번. 이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치 이야기는 더더욱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러면 진짜 끝도 안 나고 싸우거든요. 이건 그냥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건데,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네가 무조건 의견을 굽혀라 이래버리면 본라한테 기름 붓는 거죠. 대댓글. 그러면 그 시아버지 재산 안 받고 자기 가치관을 지키고 살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3번. 도대체 쓰니 오빠는 어디서 저런 경우 없고 싸가지 없고 버릇도 없는 그지를 주워 와가지고 가족 분란을 만든답니까? 예? 그동안 날로 처먹은 쓰니 오빠랑 같이 책임지라고 하세요. 그래, 쓰니 아버지 파이팅. 지금까지 지들이 날로 처먹은 그 부모님 돈 다달이 300만 원씩 갚으라고 해요. 4번. 저기요, 쓰니.
새 새언니 자리 줄 서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전임자 보니까 곧 잘릴 것 같고 여하튼 그래요. 제가 얼른 지원해 봅니다. 5번. 내가 이래서 가난한데 그걸 넘어 염치 없는 것들을 극혐하죠.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걸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니까. 특히 맨날 받아 처먹을 줄만 알아서 베풀다가 안 베풀면 천하의 쓰레기로 몰아가. 내가 이러니까 역겨워하는 거라고. 고마운 걸 몰라요. 6번. 아, 거지 같은. 진짜 개쌤통이네. 깔깔깔. 야, 그럼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토해야 된다는 거야? 속 쓰리겠네.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부모가 자식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 금액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한몇억 되겠죠. 그거를 제외한 그거를 초과해서 받아간 거는 지금 당장 다 토해라. 그럼 나중에 유산이 없다. 그리고 유산을 받고 싶으면 그것도 유지하고 유산 받고 싶고 또 앞으로 지원을 계속 받고 싶으면 절에 나와서 봉사를 해라. 이거는 뭐 믿음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뭐, 뭐 상관없다고 봐요. 뭐 이렇든 저렇든 말이 많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어. 싫으면 다 포기해야지 뭐. 안 그래요? 아무튼 지금 당장 토해내야 되는 액수가 궁금한데 그게 없네. 감사합니다.